요즘에는 오버레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아트의 마지막 단계에 이제 오버레이를 해주는 건데, 오버레이는 번째로는 납작해지고 평평해진 손톱의 표면에 보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트 같은 경우에는 더 단단하게 해서 손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도 보기에 더 예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실제로 강도가 더 단단해져서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오버레이를 기본으로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버레이를 할 때 병젤 클리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통젤 클리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가 써보고 아 나는 병젤이 편하다, 통젤이 편하다 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병젤의 장점 같은 경우는 브러쉬가 내장되어 있고 우리가 맨날 컬러를 바르듯이 발라주면 되니까 접근하기가 조금 초보자에겐 쉬운 편이고요. 그렇지만 두껍게 바를 때는 조금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젤의 경우에는 브러쉬로 컨트롤을 해야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두껍게 바르거나 모양을 더 추가해준다, 조금 더 두껍게 오버레이를 한다 할 때는 통젤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통젤과 병젤 클리어, 요즘 오버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정도의 클리어 젤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묽은 것도 있고 중간 정도도 있고 띡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사용을 해보시면서 나는 오버레이 할 때 어떤 점도가 제일 좋다고 알고 그 점도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병젤 클리어 젤 바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병젤로 오버레이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원콧을 발라주세요. 원콧을 너무 두껍지 않게. 그때는 뭐 하이포인트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발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큐어링을 하지 않습니다. 원콧을 하고 큐어링을 하지 않고요. 이게 밑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우리 색칠할 때 보면 밑그림을 그려놓고 색칠을 하면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콧을 먼저 발라놓으면은 다음 콧에 두껍게 올려도 많이 넘치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원콧을 발라놓은 상태로 큐어링을 하지 않은 채로 바로 투콧을 해줍니다. 투콧을 할 때는 요 큐티클 앞부분에 한번 이렇게 얹어주고요. 여기서 곡선을 그리면서 쓸어 내려주는데, 이 앞에까지 쓸어 내린다는 기분으로 너무 경사가 꺾이지 않고 완만하게 쓸어 내려줍니다. 더 앞까지도 네일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쓸어 내려줍니다. 그리고 조금 꺼낸 부분도 있다 하면 옆에서 보시고 조금 추가해서 얹어주시면 자연스럽게 레벨링이 되면서 오버레이가 됩니다. 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손톱이 볼륨감이 있어진 게 보여지시죠? 병젤로 오버레이를 할 때 포인트는 첫 번째, 얇게 원콧을 한다. 큐어링 하지 않고 두껍게 투콧을 올려서 꺼진 부분을 볼륨감을 주면서 모양을 잡아준다인데요. 병젤 같은 경우에는 묽은 점도의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흘러 넘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원콧을 해놨어도 그럴 때는 꼭 핀큐어를 이용해서 각 큐어를 해준 상태에서 큐어링을 해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모든 손톱을 다 하고 큐어링하면 절대 안 되고요. 각 큐어를 각 손가락마다 해주신 다음에 큐어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엔 통젤 클리어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묽은 타입이에요. 묽은 타입도 있고 띡한 제품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묽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쉽고 레벨링이 빨리 돼서 빨리 큐어링을 하셔야 되고, 띡한 것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이 조금 어렵지만 레벨링이 천천히 돼서 자기가 써보고 더 선호하는 점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젤이 아니라 통젤이니까 브러쉬는 따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를 오버레이할 때 선호해요. 그래서 이 납작한 걸로 이렇게 뜰 때는 이 정면을 사용하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브러쉬로 컨트롤을 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납작 브러쉬를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브러쉬로 한번 이렇게 떠주세요. 뜬 거를 큐티클 라인 바로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려놓고 브러쉬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세워가지고 이걸로 컨트롤을 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큐티클라인 먼저 살짝 밀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앞에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쓸어주세요. 길이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멀리까지 쭉 완만하게 쓸어주세요. 두껍게 양 조절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두껍게 오버레이를 하실 때 더 사용하시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추가 싹 볼륨감을 주고 기반을 해주시고 이 상태로 피큐어도 감큐어링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버레이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오버레이를 하면 보기에도 볼륨감이 있어서 예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단단한 강도가 느껴집니다. 오버레이를 해보는 거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병젤이랑 통젤 사용법을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둘 다 써보시고 아 내가 볼륨감을 주기 좋은 건 어떤 정도다 어떤 제품이다를 많이 좀 써보시고 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영상만 보고 사실 난 뭐가 더 맞겠다 라고 하기엔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도 처음 접근해보신다면 병젤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브러쉬 컨트롤이 좀 잘 할 수 있다 하시면 이 통젤을 추천드리고 병젤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 중에서도 조금 얇게 할 때에 더 적합할 것 같고 통젤 같은 경우에는 오버레이 중에서도 도톰하게 올릴 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